오늘 삼계통 만들기? 삼계통, 통 날이 없어요, 근데, 날이. 삼계통 만들기? 아, 지금, 여기서 만들 수가 있을까, 근데? 빡신데. 그러면은, 제가 우선, 아, 톱날 있다. 삼계톱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몰라, 씨.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한번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책상이 나오게. 삼계톱 만들기. 에이, 삼계톱, 어떻게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팅을 잘 하고. 아이고, 야. 삼계톱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제가 준비된 톱은 저 허접한 거그 줄톱밖에 없거든요. 에 줄톱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요거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요 노란 거 줄톱 있거든요. 아, 송필밀리님 반갑습니다. 삼계톱 파이어스틸 만들기. 예. 파이어스틸 뭐 별로 만들 건 없지만 다음에 그러기로 하고요. 우선 이거 아 바켓 바코 아니구나. 반갑습니다. 요걸로 삼계톱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준비물을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 제가 삼계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본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 강목하고, 그럼 요 노란 톱하고, 로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로프 찾아가지고, 삼계톱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로프가, 어떤 로프가 있을까? 로프가. 아, 드릴이 준비가 안 됐네. 드릴이. 아, 로프. 우선 없는 거를 찾기보다는 있는 거를 먼저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강목 붓이 아님, 헐. 나무 바토닝에서 직접 만드셔야? 에이, 그러면은 강목으로 해야 작동이 정상 작동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럼 강목 말고 요거 다른 걸로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 저 다치면 물어내요 진짜. 그럼 이거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아 이거 10시까지 만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글의 법칙 봐야 되잖아요. 정글의 법칙 봐야 돼가지고 참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치지 않고 삼계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선, 톱으로 잘라야겠어요, 톱으로. 갑니다! 삼계톱 만들자. 우선은, 직선으로 된 곳을, 지금, 뭐, 구상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듭니다. 가수님, 저 24인용 텐트 맞습니다. 근데 에러네요, 에러. 삼계톱을 만들어야 되는데 삼계톱을 만들 필요가 있지. 톱이 있네요, 톱이 있어. 완전 웃겨. 장갑 끼라고요? 예, 장갑 끼고 하겠습니다. 나무가 요거보단 길어야 될 거예요.
구상을 하면서 해야 돼. 가운데도 하나 더 있어야겠지? 가운데 거는 이거보다는 똑같이 자르면 될것 같아요. 말숙이 누나 게스트로 안할 거예요. 왜냐면은 말숙이 누나랑 저랑 멀리 살아서 지금 이거 방송 뭐 지금 21분 계신데 말숙이 누나 오면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우선 생각해보고. 지금 탕계톱 만들고 있고요. 탕계톱 꼭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가로로 된 내가 세 개 있고 요런 거 세로 나무 이제 두 개 있으면은 되겠습니다. 무대님 안녕하세요. 지금 탕계톱 만들고 있습니다. 탕계톱 톱 톱 만들고 있습니다. 톱. 이쪽도. 저 탕계톱 처음 만들어봐요, 지금. 근데 처음 만들어보는데, 자신 있습니다. 잘할 자신. 까짓거 뭐 만들면 되는 거니까 나대로 하시죠. 아 이게 어차피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한 게 아니라 우선 탕계톱에 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심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좀 깎아줘야겠죠 이제. 지금 채팅 하나도 안 보고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처음인데 당연히 잘하죠. 머릿속에 약간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해야 이게 부셔지지 않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 잘 만드니까. 전 요렇게 한쪽을 만들었고요. 잘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꽂을 겁니다. 정확히 똑같이 자, 모두들 추천, 들착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소리가 리얼합니다, 덜덜해. 뭘 만든다고요? 톱 만들고 있습니다, 톱. 아, 제가 말도 안 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말하면서 하다가, 손에 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많이 해주세요. 제 방송이 순위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부시크래프트를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요.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노의 바토님 급하신 듯. 예. 폭풍 바토님 폭파. 폭파입니다, 폭파. 폭파! 한 방, 원샷 원킬. 폭파. 빠이빠이 하고, 우리 정글의 법칙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빠이빠이. 이쪽이랑 이쪽이랑 같아야 되니까, 잘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정글의 법칙 하면 방송 끄고 가려고 했는데요
그냥 저는 안 봐도 되니까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테레비랑 정, 이거랑 같이 보세요. 저는 그냥 이거 만들 때까지 할게요. 근데 이거 정법 하기 전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은 윗대가리 하나 만들었고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짧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중간나무도 똑같이. 이거 왜 이렇게 기냐 근데? 이거 아닌데? 아 여기 있습니다. 쓸데리 없는 나무가 나와. DMB로 보세요. 아 DMB로 봐도 되네요. 근데 지하실이라서 DMB 열로 안 터집니다. 그냥 정글의 법칙은 저는 뭐 나중에 봐도 되니까 우선 제가 오늘 늦게 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중하겠습니다. 재미없어요. 5일 방송 와이파이도용 반갑습니다. 스테레오믹스님 반갑습니다. 톱 만들고 있습니다. 톱. 아 지금 제가 잠깐 출석 한번 부르겠습니다. 출석 불러주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똥패밀리님, 네모네모님, 순간접착님, 설탕공장님, 아가사랑님, 모라엠지님, 물고기님, 뽀글이님, 멀렁이님, 유일무이님, 프리스트님, 헐기님, 한량님, 소라야님, 안바쁘님, 캠프님, 솔저님, 레스큐님, 무대님, 파라다이님, 가수님, 와이파이님, 스테레오님, 종송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추천과 들찻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들찻. 오늘 추천 25개, 현재 23분 계신데 어떻게 두 명이 더 했지? 신기하네. 예, 신기합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자, 빨리빨리 만들겠습니다. 아주 광속으로 그냥 LTE급으로 빨리 만들겠습니다. 빨리빨리 만들자. 리얼 방송입니다. 리얼 나무 한 개 더 하고 있는 듯. 왜요? 아니 이렇게 이거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있어야죠. 날이 일자 맞잖아요. 아 너희의 끈. 아 그러네.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이 단계톱이라는 게 이게 만약에 없이 이게 끝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 갖다는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중간에 하나 더 넣고 그러면 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그렇게 이 틀어지지 않게 그렇게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말은 뭐 이렇게 하는데 잘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잘 안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처음 만드는데. 자, 처음 오신 분들 추천 들찻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가사랑님 끈을 돌려서 텐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요게 아무래도 좀 여러가지 실패하는 원인이 그 텐션을 준다 해도 나무가 헐거우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선은 제 스타일대로 더 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한번 스타일대로 가보겠습니다. 상계톱이 그래도 쓸모가 있게 만들어줘야지 되도 않게 부셔지면 소용없잖아요. 부셔지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저님 드디어 한마디 하셨네요. 스타일대로 가세요. 예. 스타일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탕계톱입니다. 탕계톱. 탕탕.
사장님, 그다. 얼레님 발음이 문제였어요, 낄낄. 제 발음이 그지 같습니다, 예. 삼계탕, 예. 발음이 문제입니다. 저기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릴 게, 여기다가 지금 구멍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뚫어야 돼요. 여섯 개를 뚫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는, 구멍은, 드릴로 제가 뚫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부시 아님.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구멍을 지금 이걸로 뚫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맞나오잖아요. 아, 이거 진짜 다 맛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무 구멍 이걸로 뚫는 거는. 아, 이거 개양인데요. 개명 아니고. 아무튼 이거는 그래요. 구멍 뚫는 거는 이걸로 해야 돼요. 진짜 인정. 맞죠? 아, 이거 손으로 돌리면 이제 손으로 하면 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알아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전부 안티예요. 이거 약간 세트를 바로 옆 세트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전기를 써야 되는데 전기가 없어갖고 세트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하면 못 해요. 이거 오늘 밤에 못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급하게 하니까 이거 진행이 되는 거지. 삼계탕 한 시간 만에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 조폭 아닙니다. 이거는 구멍 뚫는다고 이거 뭐 제가 못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줘요, 이거는. 저는 지금 마음이 엄청나게 급합니다, 지금. 이거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배경이 왜 이러냐, 근데. 아무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뭘 그리 방어적으로! 근데 이게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부시크래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 떠들고 그런 거보다 같이 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같이 놀았더니 이분들이 자꾸 이상한 거 하는데 어쩔 수 있나요? 그래도 함께 즐기기 위해 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거 왜 안 되냐. 아, 드릴 부시 아님. 드릴 부시 맞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구멍 뚫는 거. 이건 인정해줘야 돼요. 구멍 뚫기 이것도 쉽지 않네요. 생존부시 간간이 드릴 사용 강철부시 덜덜.
와, 이거 나무 뚫는 게 장난 아니네요, 지금.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지? 아, 빡세, 빡세. 빡세요, 빡세. 자, 우선은 잘안 나와서, 아휴. 이거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구멍을 잘 뚫는 방법. 구멍을 어떻게 하면 잘 뚫을 수 있을까? 어, 뜨거워! 아, 누가 잡아줘야 합니다. 아, 이거를, 잠깐.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잘 뚫을 수 있을까? 이거는, 안쪽에는, 스푼 나이프로 파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어렵겠는데? 생각보다 구멍이 안 파지네요. 이게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드릴로 하면 금방 될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 쉽지 않네요. 근데 이걸로 파지네요. 바이스에 물려서 구멍 두 개를 거의 붙여서 뚫으세요. 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아, 쉽지 않은 내용이네요. 우선 바이스가, 이게 허접한 바이스가 있긴 한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될라나는 모르겠는데요. 야수리 넣고 갈아버리세요. 예. 사이코님 안녕하세요. 됩니다. 그라인더로 둥글게 갈아내요. 그라인더 안 들어갑니다. 덜덜. 아씨. 채팅을 볼 새가 없어서. 예. 아사랑님 서둘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근데 바이스에 물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게 바이스에 물린다고 될것 같진 않아요. 아, 전혀 안 뚫립니다. 전혀 안 뚫리는데, 이걸로 파야 될것 같아요, 이걸로.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천상 손으로 파야겠는데요? 아, 이거는 드릴 길이가 나무 길이가 아닌 거 철판 길이라 그런가? 나무 길이가 저 이중으로 벽도 깎는 그 길이를 한번 좀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야, 정보 보러 가세요. 정보 가실 분? 정보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정보 보러 가실 분은. 자, 이거 왠지 될것 같아요. 이번 타자는 될것 같아요. 드럼에, 예, 삼계톱이 놀부 같은 게 삼계톱입니다. 티도 안 나, 티도 안 나. 티도 안 나, 이거 빡세, 빡세.
좀더 깎아야 돼.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깎다가. 이게 안쪽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위험합니다. 네, 집중하고 작업하겠습니다. 나무가 안 깎인다고? 이상하네. 저도 이상해요. 드릴질이,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안 넓어지니까 좀더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이 구멍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넓혔는데, 이게 쉽지 않네. 그럼 지금 이렇게 한쪽만 깎았는데, 이 두꺼운 쪽도 좀더 깎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탄계톱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나무가 엇갈려서 이렇게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넓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아쉬워. 네, 얼추 뭐 이렇게 하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이 정도면 뭐 부셔지지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의욕 다시 상실! 귀찮지 않습니다! 이쪽 아니구나.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좋았어, 좋았어. 이쪽도, 반대쪽도, 이거 두꺼운 쪽 깎겠습니다, 조금. 머리숱 많습니다, 저, 예.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머리숱이 많고, 저거, 까만 거, 그거 마음에 듭니다. 이거 때릴 게 없어. 아까, 정수리 방송? 예, 멀렁이님 말씀하신 대로 톱날 길이 잘 맞춰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짱짱해, 짱짱해! 짱짱맨! 예, 짱짱합니다. 아주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안전하게 집중해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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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집중. 원래 이게 칼을 안쪽으로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 문화가 칼을 원래 이게 안쪽으로 쓰는 문화인데 그렇게 하면 사실 위험합니다. 칼은 항상 사람이 없을 때 바깥으로 밀어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안쪽으로 밀면 저번처럼 제가 손가락에 상처를 내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위험합니다, 아주. 저는, 빡세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니까 처음으로 벗었습니다, 지금. 방송, 장난 아니에요, 지금.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럼 아까 무새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릴을 구멍을 두 개를 뚫어가지고 합치는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두 개의 넓이까지 안 나옵니다. 생각해보니까 안타깝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게 드릴 구멍 두 개의 넓이가 안 나오네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아, 좀 삐뚤었는데? 밑으로 좀 내려야 될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내리냐, 또. 칼로 좀 깎아야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길이 조절 실패 시 멀렁이님이, 아유, 저 제대로 만듭니다, 저. 두고 보세요. 와! 벌레 짱짱 잘 만듦! 이라고 하실 거예요. 이거 뭐, 껌이에요, 껌. 이거를. 익었어. 아, 무섭다! 짜증나!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나 진짜 무거워! 진짜 뜨거워 죽겠네, 나. 아, 뜨거워, 엄마. 나 울어, 진짜. 아우! 뜨거워. 열받아. 아, 근데. 군형이 아까 이거는 위아래로 뚫렸는데 이거는 지금 옆으로 좀 뚫렸어요. 아, 뜨거. 급이네, A급이야. 될것 같아. 아, 손 익었어요, 지금. 소식이 없으심. 저도 그냥 보내달라니까 소식이 없으심. 장수님, 반갑습니다. 규격 딱딱 안 맞아도 대충 끼워져만 있으면 될 듯요. 근데 규격이 맞아야 되는 게이 부분이 제가 볼땐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끼우뚱 끼우뚱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은 대충 만들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제 기능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충 만들기는 하지만 잘 만들겠습니다. 군영이 지금, 아우씨, 더럽게 됐다, 진짜. 삑사리 났어. 자,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추천 안 하신 분 제가 확인합니다.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추천 한번 확인 갑니다. 추천 27개 왔고요. 야, 잠깐만. 왜 컴퓨터 막 읽고 있어, 지금.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천 즐겨찾기, 추천 즐겨찾기. 27개에서 지금 멈췄습니다, 추천. 먹방이 없으니. 아, 먹방이 없어서 그래요? 아, 먹방은 솔직히 재미없지 않아요? 그러면 새 먹을게요, 좀 이따. 새 먹으면 추천 다 해주시겠지, 그럼? 오, A급.
A급. 거의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거 견고한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필요 없어요. 요거만 있으면 이게 다 됐습니다, 지금. 와, 근데 멀랭이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무가 짧아, 지금. 톱이 짧아. 톱이 짧으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 축을 좀 줄이면 됩니다. 이 축을. 당연한 거죠?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줄이면 됩니다, 줄이면. 다 된 거예요, 이제. 합니다. 아, 이거 까지 거, 이까지 거, 뭐, 대충 만들면 되지, 그냥. 대충 만들면, 뭐, 작품이 나오니까요. 예. 네. 대충 만드는 거예요, 대충. 어디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이거, 칼로 바토닝 하는 거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근데, 칼로 바토닝 하고 있습니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부들부들! 부들부들 잼! 예. 맞습니다. 멀렁이님 말씀하신 대로 큰 나무 둥치도 그렇고 이것저것 다 있으면 좋겠어요. 아, 손가락 바토닝 했어요, 진짜. 유후! 책상 때리면 존내 시끄러움. 예, 맞습니다. 존내 시끄럽습니다. 자. 이거 아니다. 안 들어가! 그럼 또 깎아야지. 아, 이거 뭐 성공작인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아우, 위험해. 위험합니다. 그래도 조금 아쉽네. 조금 아쉽다. 근데 이거 줄 안 당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완벽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파지? 이 부분을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정을 시키나. 그게 기술이죠. 고정을 끼워서 고정을 시키는 게 기술인데 그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는 더 짧아야 될 것 같아. 콜! 더 깎아. 더 깎아.
많이 깎고 많이. 자, 삼계톱이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될 겁니다. 자, 현재 시각 21시 53분. 현재 18분밖에 안 계시고요. 유유. 삼계톱 만들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치 맞으면 안 내려옵니다. 손 잘릴 뻔했네. 손 잘릴 뻔했네. 아. 어디가 맞지? 이거 아닌가? 이게 아닌가? 어디에 어떤 모양이 맞는 거야? 이쪽이 아닌가? 이쪽인가? 잘 안 맞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 이거구나. 뭔가 지금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지금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아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 아 이거 괜히 빼가지고 헷갈리네 자꾸. 아 맞네 맞네 맞나 맞나 맞다. 자 톱 만들고 있습니다. 톱 지금. 희누리님 반갑습니다. 여기 생존 방송이고요. 지금 부시크래프트 아이템 삼계톱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뭐 계속 잘라도 왜 이래 모양이 이상해. 처음에 자신감은 없어. 시간은 없고. 아닙니다. 저 완전 자신 있거든요.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안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됩니다. 장난 아닙니다. 고민을 해보자. 요걸 어떻게 해야 될까? 줄을 땡겨야 돼. 땡기려면은 더 줄여야 돼. 더 줄여야 한다. 더 한참 줄여야 한다. 한참 줄여야 돼. 한참. 아, 이거 진짜. 기다려봐, 잠깐만. 집중, 얍! 아, 톱날 계속 됐거든요? 안티 10만 양성 중.
계속 뱉거든요. 조심해야 돼. 이럴 때 집중해야 돼. 이럴 때 집중 안 하면 또 다칩니다. 안 다치도록 조심히 아주 조심히. 아 아까 그 탄데 따가워요. 아 살이 익었어. 아. 삼계톱을 산에서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거를 나무를 어떻게 구멍을 이거 어떻게 뚫을 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삼계톱은 접어서 다닐 수 있는 톱이지 산에서 급조하는 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드릴로 만든다고 해서 삼계톱이 허접하다 하시면 안 돼요. 두기님 반갑습니다. 며칠 만에 오셨네요. 지금 제가 열심히 만드느라 확인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이름 부르겠습니다. 21분 계시고요. 송패밀리님, 메모님, 순간접착님, 설탕공장님, 아마사랑님, 모라님, 몰렁이님, 프리스팀, 소연아님, 안바쁜님, 레스큐님, 가오테님, 한량님, 물고기님, 솔저님, 무새님, 세인트님, 희누리님, 두기님, 헐기님, 뇨조님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탄계톱 만들고 있고요. 이제 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지금 다 정글의 법칙 보러 가셨나? 조용하네. 이거 누가 시켰어? 예, 희누리님 질문 받겠습니다. 정법 광고 중 드릴 있어야 하는 건 함정. 왜? 오케이, 이제 됐습니다. 다. 전 아가사랑님은 역시 인자하십니다. 누가 삼계톱 시켰지? 헬레 처음인데 종류가 많아서 추천하시면은, 헬레는 디자인 보고 추천하는 칼입니다. 헬레는, 헬레는 나이프마다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날의 크기라든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테마감이라면은, 저, 수댕이나 뭐 그런 걸 선택할 수 있지만, 헬레는 아무거나 디자인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알덴 추천합니다. 알덴. 테마가미, 에겐, 알덴 세 개가 좋은데 알덴. 알덴 간지쩔.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고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고정이. 지금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예. 요게 왜 이러냐. 완성. 톱질 고고싱. 이거 아까 쓸데 없이 만든 나무 있죠? 이걸로 잘라보겠습니다. 짝짝짝! Yes, buddy! Yes, yes! 이거 한번 잘라보고. 자, 탄계톱 갑니다! 자, 야, 미는 쪽이 어디야? 갑니다! 아이고, 고정이 안 돼. 고정이 안 돼, 고정이. 아씨. 이거. 바이스 좋다, 바이스. 코인줄 사이에 넣고 돌려도 이게 고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줄을 돌려서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힘이 가가지고 이거를 이만큼 반을 파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네요. 원래는 뭐 구멍을 뚫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영광의 순간. 영광의 순간. Yes, buddy. 봤습니까? 봤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장난 아닙니다. 아, 빠졌어, 빠졌어. 장난 아니죠? 아, 삼계통 만들기 성공입니다.